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우리 시장 모두 다 지금 파랗게 좀 질려 있는 가운데 오후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지 유효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. 네, 뭐 시장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 시작을 좀 보고 좀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좀 한국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0.27%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기타 주변에 있는 상해라든가 항생, 뭐 대만의 각본 지수 같은 거 상승세 나오고 있으면 그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.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1% 넘게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 오늘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좀 보지 마시고요. 뭐 내일이라든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장후반에 가서 장중에 조정을 주고 종가 관리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뭐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매도를 했다가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잘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시간만 여러분들께서 여유를 가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해서 오늘 하루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라. 오늘 하루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. 블랙홀을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때 이제 뭐 가치주냐, 뭐 성장주냐, 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4를 비전으로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레벨 4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을 좀 배달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대구라든가 제주도 쪽에서의 레벨 3의 자율주행차가 좀 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여객이라든가 화물 쪽에서의 그런 운송이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 인근의 그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 셔틀버스 그다음에 공항에서의 그 주문 호텔 간의 그 캐리어 배송 서비스라든가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도심 항공이죠 UAM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운영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런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 부담이 된다고 하면 또 자율주행 쪽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접목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다른 산업에도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목 너무나도 많습니다. 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나요? 세코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특히 이제 막 나왔을 때 2012년, 2013년도 상당히 시세가 크게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, 차량용 카메라 렌즈, 광학 부품이 LED 확산 렌즈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서 이게 스마트 연관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좀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자율주행하고도 우리가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핸들 조작에 따른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메가급 하속 차량용 카메라 등 뭐 스마트카 기술이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향 연동 카메라든가 차선 인식이죠. 그다음에 차선 유지 지원, 그다음에 전방 추돌 경보, 그리고 인터넷 카메라든가 하이빔 어시스트, 그다음에 운전자 졸음 인식,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리스,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그 기술을 좀 개발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다. 특히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같이 이제 발전하는 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이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서는 현대 모비스라든가 그다음 루노, 미국 제텍스 등
안정적인 고객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기업 VR의 렌즈를 제품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서 하반기에 가면은 핸드폰이 좀 출시가 되는 흐름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좀 주가의 좀 흐름을 보시면은 9,920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시장 뭐 하락 대비해서 좀 선방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평선 같은 경우도 단기 이평선들이 다 응축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같이 또 동반 상승세가 나온다 하면은 응축이 되는 에너지가 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13,000에서 13,100원이라든가 200, 500원 이렇게 해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율주행 관련주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코닉스를 가장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오후장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,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